올수조는 나가 삼재팔자 팔란. 말이 막 꼬인다. 나가는 삼재팔란이시고요. 문서를 잡으셔야 되는 형국이에요. 남자 문서든 사람 문서든 바람 문서든 무슨 문서가 들어와요. 이동의 문서가 됐든.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죠? 네. 영업해요? 사업해요? 뭐 말을 해요? 사무직이요. 사무직이요? 근데 말재간이 있어서 뭔가 꼼꼼하게 말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인솔의 능력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? 그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. 그래서 내가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 금전에 불어나는데 금전마전을 벌었어도 금전을 벌었어. 돈을 벌었어도 돈이 없어. 날라가야 돼. 바람을 타고 날라가야 되고 남자가 들어와도 날라가야 돼. 어? 살이 참 많이 붙었다. 이 살 저 살.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살풀란 얘기 있잖아. 참 그렇긴 한데 살이 참 많이 붙어있다 보니 뭔가 항상 구설도 많어. 시비도 많어. 오지랖을 떨다가 항상 상처를 받어. 인내덕이 없어서 사람을 만나다가도 상처를 받아야 되고 화가 나고 우기가 난다.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? 아, 속상하게 살아. 네, 사는 맞아요. 게 보면 항상 착한데 네. 뒤에 끝이 항상 선하지 못해. 안타깝고 안쓰럽다. 네, 그래. 네, 어? 맞아요. 여기 산 건든 게 있어. 산이 없어진 거야 뭐 한 거야 아까? 없어졌어요. 그러다 보니 나도 지금 나는 그래도 죽이다가 살려. 맞아. 어? 근데 내 맞이죠. 이 오빠가 맞이죠. 네. 맞은 아주 아작이어서 이 사람은 많이 힘들어야 되는데. 네. 이 사람이야말로 될 것 같으면 눌러버리고 자손 발복이 없어. 결혼이 안 돼. 아, 네. 수가 꼬여. 사람이 들어왔다도 이 사람도 나가. 근데 나한테도 또 그게 같이 들어와. 맞물려서. 이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. 이렇게까지 힘이 들진 않았었는데 무척 힘들어졌다 그래. 특히 본인 같은 경우는 6년세, 7년세, 35, 6부터 내리막이 막 힘들어서 39 마음 막 이렇게 깨졌었는데? 아니야? 아니요. 그럼 언제부터? 응?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. 막 깨지진 않았던 것 같아. 그냥 될 듯 말 듯 힘이 들었단 이야기야. 내가 그러잖아. 와장창 깨져서 힘이 들면 아 내가 뭐 때문에 잘못돼서 힘든 줄 알겠다는데 네. 그러지는 않아. 네, 네. 돈도 마르지도 않아. 네, 그냥 없을 듯 있고 그렇다니까. 네 맞아요. 그래도 내가 쓰려고 하면 돈의 복이 있어서 어디서든 살려 들어오면서 돈이 생긴다니까. 네 맞아요. 그럼 그렇게 해서 본인이 야금야금 힘들어진다는 거야. 근데 나보다는 여 오빠한테가 조금 더 힘이 들어서 자꾸 뭔가 일어서려면 힘들고 버겁고. 이번에 삼재가 악산재. 둘 다 삼재예요. 네. 저지고 늦은 게 많다 그러고. 올수전에 이동하고 변동하려는 거 없어요? 이동 올해는 없어요. 올해는 없어요. 생각을 한 건 없어요? 계획한 거? 올해요? 없어요. 이미 한 것도 없고? 없어. 이동 변동 들어와서 41에서 들어오면 42, 43, 44까지도 나는 이제 뭔가 자리 이동이라든지 직업 변동이라든지 그런 수가 들어오거든요. 아파트 분양받은 거 있어서 이사 예정은 있어.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뭔가 한 번에 이게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처럼 내가 어떤 변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요 시기 40대 초반에 들어와. 아, 네. 그러면 요때 들어올 때 네. 집을 이동한다 그랬잖아. 네. 사람을 잘 만나서 내가 운기를 잘 열어야 되는데 네. 아까 말했지? 내 살이 있다 보니 사람을 자꾸 쫓아내. 내가 붙들놓으면 이상한 사람이고 나를 좋다고 하면 내가 싫은데 그 사람은 또 멀쩡해서 어그러져. 네, 네. 그런 상황이 돼버려. 네 맞아요. 내 잘못이야. 본인 잘못. 아 네. 네 하지 말고 어떡하면 좋아. 아니 너무 맞아가지고. 그러니까 깝깝하고 답답해 항상. 어떡하면 안쓰럽다 근데. 네. 왜냐하면 못되게 산 것도 아니고 네, 어질고 맞아요. 착하게 살았어. 네. 그러니까 내가 힘이 든 것도 그냥 감수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었는지도 사실 잘 몰라. 그런 부분이 있어. 그리고 마음은 약해갖고 또 천심이야. 이 사람 불쌍하고 저 사람 불쌍하고 나는 이 정도 참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네, 요 사람들이 불쌍하고 하면 내가 또 손발 나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참 인간의 덕이 없어. 하늘의 기운 열려있는 자손이기 때문에 인간의 덕이 없어. 내가 누군가를 만나도 사람답게 상처를 받고 이별을 해야 되는 형국이야. 언제 이별했어요? 아 헤어진 거야? 31, 2 그때 되게 빨리 결혼을 했나봐. 결혼 자체가 26살에 그죠? 26살에 만났어.
26살에는 결혼의 운기가 아니고 이별을 치고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결혼이 잘못됐다 소리는 나와. 과거지사 잘못된 거 잡아서 뭐해.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뭐야? 저요? 그냥 인생이 계속 깝깝하고 답답하다. 좋은 남자 만나서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어렵냐. 아 그래요? 저 그게... 그냥 본인이 그게 갑갑하고 답답하다 이거야. 네, 그래서 말귀를 좀 알아들어봐 잘. 네. 그래서 그게 저는 그렇게 꿈이고 한때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. 그죠?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. 아니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꿈인데 소박한데도 네. 참 어렵냐고 본인이. 네. 이해돼요? 네. 본인은 그게 가장 팩트인 거지. 네,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, 뭐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세요, 정말 뭐 누구 만나서 해주세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어렵게 살아서 안타깝다 이거야. 네. 근데 작년 재작년에 있어서 바람 잠재워서 뭐 엎어지고 자차져서 삼재팔란 있다고 하더라도 막 밑으로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. 네, 그래도 그냥 요번 삼재는 무난하게 지났다고 하면 그래도 그쵸 무난하게 지났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지나면서부터 사람 들어올 수 있어요. 만남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누가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 겁내지 마. 겁이 무척 많이 낸다. 사람한테 상처받을까봐 겁이 내니까 겁내지 말고 그렇게 만나다 보면 누군가 당장 결혼까지는 가지 않아도 왜 아이에 대한 욕심이 지금 무척 있는 건 아니야.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그냥 조금은 천천히 누군가와 혼인을 해야지 당장 급하게 하면 또 엎어진다 소리가 나니까 네네. 그것만 조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. 아니지 지금부터 문이 열리는 거지. 지금부터 문이 열려. 동지니까 거예요? 12월 1월부터 문 열려. 아, 소개 받아. 아 그래요? 받아도 돼요? 제가 소개는 많이 들어오는데 좋게 주변에서 봐주셔가지고 근데 꼭 이상한 사람이 꼬이는 거. 근데요 하나 여기 기준님아 네. 말해주자고 하면 소개팅 받아서 만나지 말고 모임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. 저도 최근에 든 생각이 그거예요. 왜냐면 소개팅을 만나면요 혼자 이상한 데 꽂혀서요 금사빠야. 줄 때 안 줄 때 줬다 뺐다고 잘 못해. 네. 이상하게 빠져갖고 혼자 네. 청승 떨고 있질 않나. 이렇게 하고 있자. 이상한 게 자꾸 보여. 그러지 마. 아... 그 좀만 잘해주면 가서 다 세상 모든 걸 줄 것처럼 하지 말고. 네. 그러지 마. 알았지? 맞아요. 그러면 안 돼. 네네. 이게 속도 제어를 못해. 운전을 할 때 서서히 올려야 되는데 급발진 급브레이크가 너무 많아 여기는. 안 돼. 무슨 네네. 말인지 이해되지? 네네.